안녕하세요. 고객님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일광페이입니다. 저 신용등급의 고객님 그리고 주부나 대학생 등 무직자 고객님들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실 때 비교적 대출 승인이 쉬운 비상금 대출 혹은 소액 대출을 알아보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용등급이 낮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업이 없는 분들도 승인이 가능한 주부 대학생 등 무직자 저신용등급 분들도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0만원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인 저도 이 방법으로 자주 비상금 마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서 자세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상품은 일광페이에서 진행하고 있는 통신요금 전용 비상금 상품인데요.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면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 하나만 있다면 신용점수를 전혀 보지 않고 지금까지 납부한 휴대폰 요금 이력을 토대로 한도를 조회하고 비상금 마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회만으로 빠르게 비대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준비할 필요가 없고 신청 후 진행 즉시 빠르게 입금이 완료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비상금 마련이 가능하십니다.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일광페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문의를 주시면 전문 상담원이 배정되어서 고객님의 통신요금 한도 조회 한도 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끝입니다. 진행 한도의 경우 연체 이력이 하나도 없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고 혹시나 연체 이력이 있으셔도 100만원 정도의 한도까지 가능하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고객님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혜택으로 비상금 마련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광페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